약 500m 앞 신호 위반 및 지속 60km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후다야 맹심 없어 오라봐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후다 뭘? 뭘 방해? 아, 근데 이게 한 번 또 올라가면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런 많아 그런 게 저기다가 넣어놓고 어? 그 한 30원짜리 애들 예? 30원짜리에다가 한 1000만원짜리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니 보면은 자꾸 사람이 헷갈리니까 그냥 상패만 안되면 상장 폐지만 안되면 그냥 아, 그냥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거지 그냥 오라봐 그, 1k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막 속쓰리겠지 팔았어야 하냐고 주변에 보면은 뭐라 그때 막 어? 코인 8000만원 갔다가 어? 막 3000만원까지 떨어졌잖아 어? 반 이하로 그랬을 때 애들 막 다 팔았잖아 떨어진다고 6000만원 대고 하니까 막 다 팔았잖아 그러면 3000만원을 주셨던 애들은 이제 어? 6000만원이라도 팔면은 어? 그래도 본전이라 뽑지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후다야 맹심 없어. 기업 간다고 또 졸라 설레발 주시더니, 어? 어, 다. 그렇지. 부동산 경매는 호설 시타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후다. 야 양도세 때문에 어떻게 올라 50만 올라가고 야 그 세금 장난 아니오 계산해 그러니까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이후다야 맹심 없어 세금이 세갖고 계산 잘해야 돼, 그거 그냥. 그러니까, 또, 원래 고수에 또 고수 있다고, 해? 잘 벌었어? 돈 많이, 떼돈 벌었어? 떼돈 벌었어?